안녕하세요, 꾸랄라입니다. 저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영 알바 3년 차로 올리브영에서 약 1,400만 원을 쓴 올영 SVIP 알바생 꾸랄라예요. 오늘은 저번 Q&A 영상 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가방 속 아이템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예전에 올려줬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가방 속 아이템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쓰는 가방은 이거는 완전 크죠. 확실히 이거는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고 싶을 때 또는 물건을 많이 넣어야 될 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이건 약간 놀러 갈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두 개 다 엄청 잘 쓰는 가방인데 한번 버전을 간단하게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짠! 제 카드 지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소품샵에서 전에 샀었던 건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제가 원래 지갑이 있는데 지갑 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이런 식으로 카드만 하나를 쏙 달랑 들고 다녀요. 요새는 카드 안 가지고 다니고 삼성페이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아이폰이라서 삼성페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요새 다행히도 카카오페이가 돼서 카카오페이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항상 버스 탈 때도 카드를 찍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다음 이건 짠!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이 파우치는 키티바이퍼니에서 샀었던 건데 진짜 오래 써서 조금 손흔적들? 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딱 꺼내자마자 바로 보이는 거 덴티스테. 이거는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우스 스프레이로 입에서 약간 구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신경이 쓰일 때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제품이라서 특히 요새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입에서 구취가 나면 제 자신이 괴로워지거든요. 제 자신이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꼭꼭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간단하게 쓰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실은 요거랑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것도 많이 보여드리겠는데 예뻐서 샀었던 닥터펄스 이건 좀 향긋해서 좋긴 한데 완전 깨어난 느낌이 아니라서 달락. 얘는 이번에 유시몰 올리브영 들어왔었잖아요. 아, 써봐야겠다 했는데 파스향이 너무 강해서 달락. 이거는 한번 써보고 나쁘지 않아가지고 또 구매를 했던 건데 오랄린스 파우더 타입이에요. 근데 청량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얘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 역시 뭐니뭐니 해도 덴티스테가 제일 손이 많이 가네요. 그 다음은 짠! 이거는 캐드키스든 아우 나 맨날 캐드키스든이래. 키스키드슨 애플블라썸 드라이 핸드 클렌저 세니타이저예요. 손에다가 이렇게 세니타이저를 이런 미스 타입의 세니타이저라서 손 세정을 하지 못할 때 손을 소독해야 될 때 꼭꼭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손 씻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한데 손을 못 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크림 안 발라도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새 올리브영에서 이게 빠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는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거는 종이 비누예요. 다이소에서 샀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 형태인데 물을 묻히면 비누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손 세정제 씻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샀는데 저는 사용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변대 갔는데 비누가 없어서 손을 제대로 못 씻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공공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손 세정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비누나 이런 스니타이저는 진짜 이 시국에 꼭꼭 가지고 다니는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저는 좀 조그만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조그만한 걸 샀는데 이건 달란 핸드크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저는 핸드크림은 조금 꾸덕꾸덕한 질감을 좋아해요. 손이 완전 극건성이어서 주름도 많고 건조해서 갈라지고 아토피가 막 일어나면 손등이 막 찢어져서 피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꾸덕한 핸드크림을 좋아하는 편인데 꾸덕하면서도 향도 딱 제가 좋아하는 약간 파우더리한 애기 냄새도 나면서 사이즈 작아서 계속 꾸준히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세일 안 하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 개를 한 번에 쟁여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 립밤은 짜잔! 제가 다양한 립밤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버츠비 립밤인데
그 중에서도 비왁스 립밤이고요. 비왁스 립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되게 시원해요. 페퍼민트 향이거든요. 페퍼민트 향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게 입술을 화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꾸준히 구매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버즈비가 임산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시원한 그런 립밤을 좋아하시고 많이 찾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립밤은 솔직히 제가 엄청 다양한 게 가지고 있는데 아무거나 그날그날 땡기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시원한 거에서 생각난 건데 짜잔! 이건 아베다 거예요. 아베다의 마사지 롤러인데 이게 또 어마무시하게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롤 부분으로 이런 관자놀이나 여기 귀 밑 아니면 목 뒤 발라주면 엄청 시원해서 약간 좀 잠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가 좀 아프고 지끈지끈할 때 아주 시원하게 갑자기 딱 릴렉스 되는 느낌이라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영상에 많이 등장하고 계시는 호경님이 이거 정말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저도 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꼭꼭게 발라주는 제품인데 친구들 중에 이거를 좋아해서 많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은근히 조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뭔가 내가 내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까운 느낌?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되는 템이에요. 이거 핸드크림 같은 느낌? 내가 좀 멀미가 심하고 두통이 심하다 하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사용해보는 거 완전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렌즈 끼는 분들한테는 완전 필수템 인공눈물입니다. 제가 잘 쓰는 인공눈물 중에 하나가 이거 아이리스 플러스예요. 이거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눈을 신경 쓰시는 분들 또는 안과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된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까면은 바로 다 한 번에 써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 저거는 진짜 좀 많이 안 쓰게 되고 결국에는 전 이런 식으로 아이드롭을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드롭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서 좀 오랫동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생제 들어가 있는 인공눈물이 나쁘다 아니면은 뭐 상관없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예 안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꾸준히 가지고 다니면서 넣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어서 요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요거, 요것도 앞머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필수템이죠. 헤어롤이랑 빗. 제가 저번에 초피방으로 머리를 자른 이후로 앞머리가 정말 많이 갈라져요. 머리카락을 수술 쳐서 그런지 머리가 되게 많이 갈라져서 요런 빗을 엄청 필수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제가 머리가 많이 짧아졌거든요.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짧아져서 원래 기존에 쓰던 요런 헤어롤이 절대 맞지가 않고 원래 또 기존에 쓰던 요런 헤어롤이 절대 맞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요거를 잘 쓰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헤어롤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요거는 예전 가방 속 추천템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먹는 속가글 캡슐이에요. 속가글 캡슐이라서 이거를 하나 딱 까서 물이랑 같이 그냥 꿀꺽 삼켜도 되고 아니면 이 캡슐을 살짝 씹어서 삼켜도 되거든요. 캡슐도 같이 삼켜도 돼요. 마치 저희 알약 먹을 때 캡슐 부분도 다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딱 먹어주면 트림할 때 냄새가 정말 많이 깨끗해진 느낌? 확실히 속 가글을 해줘서 안 좋은 음식물 냄새가 많이 중화돼요. 마늘을 먹어서 조금 속 냄새가 걱정이 된다 하면 이런 입힘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정말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기본템들은 많이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색조 쪽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조 제품들도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수정 화장할 때 써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인데요. 예전에 제가 가방 속 추천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제품이죠. 이렇게 수정용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전 진짜 수정용 패드는 진짜 항상 가지고 다녀요. 특히 요즘같이 여름이 되면 여기 이렇게 피지들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피지만 나와요. 땀도 막 나서 피지랑 땀이 막 섞여서 마스크 속에서 막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패드로 요런 피지랑 각질 같은 걸 한 번에 샥샥 순삭을 해주는데 마스크 속이 답답할 땐 이런 패드가 아주 필수템이에요. 그때 이거 사용했었던 그 톤 그대로이긴 한데 원래는 이 속에다가 다른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왔어요. 제가 패드를 정말 정말 다양한 게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진짜 많죠. 그 중에서도 이 패드를 가지고 다니게 된 게 하면은 부드러운 엠보면이라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사용해서 겹살 피지나 각질 제거 같은 걸 해주면 되고, 반대면은 이렇게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 각질이 엄청 두껍게 쌓이는 코나 턱, 이마 이런 데를 집중 공략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특히 요즘 여름이라서 조금만 활동해도 땀이랑 피지가 엄청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피지에다 바로 이런 수정 화장을 바로 딱딱 해준다? 당연히 피부 면 완전 두껍게 올라오고 먹지도 않고 동동 뜨겠죠? 그리고 피부 모공이 막혀서 완전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 패드로 쓱쓱 잘 닦아주면 확실히 피부에 그 안 좋았던 피지들이나 아니면 각질 같은 게 싹 한 번에 없어져서 화장했을 때도 엄청 잘 먹고, 특히 저는 좋았던 게 다른 패드들도 좋기는 한데 처음에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잘 썼는데 트러블이 살짝살짝씩 올라오고 좀 자극적이어서 결국엔 다 못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트러블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패드를 한번 닦고 나서 바로 화장하면은 좀 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쓱쓱 딱 나서 바로 화장을 해도 절대 건조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약간 조금 더러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굉장한 귀차니즘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저녁에 씻고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는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안 씻는 편이에요. 그냥 양치만 하고 나가는 편인데, 근데 세수를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이 패드로만 얼굴을 닦아줬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기는 커녕 완전 피부 각질 제거가 확실하게 돼서 매끈매끈해지는 거 보고, 아 이게 왜 순삭 패드라고 불리는지 알겠다, 단박에 이해 갔어요. 말뿐만 아니라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EWG 그린 등급이래요. 올리브영 알바로서 EWG 그린 등급이 얼마나 순한 제품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세수 대신으로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약산성 패드라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병에다가 제가 지금 이거를 담은 거거든요. 이게 락토클리어라는 제품인데, 이 락토클리어라는 브랜드가 유명한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 아시나요?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고 유산균 프리미엄 브랜드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유명한 유산균 브랜드에서 만든 유산균 화장품이라서 더 안심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유산균 화장품이라 해서 막 다 잘 맞진 않았을 텐데 충분히 순해가지고 저랑 더 잘 맞아서 세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나 봐요.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짠, 수정용 면봉이라서 여기 윗부분에는 리베나이 리무버가 붙여져 있고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아이라인 좀 번졌다거나 마스카라 부분이 살짝 번질 때 이걸로 한번 쓱 닦아주면 아주 깔끔하게 수정 화장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잘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 화장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쿠션은 굉장히 이렇게 얇은 쿠션을 선호를 합니다. 이게 다른 쿠션들보다 확실히 얇기 때문에 가지고 다녔을 때 좀 부담이 없고, 이거는 혁슬리 쿠션이에요. 세미매트하게 나왔거든요. 세미매트해서 아까 이 패드로 닦아내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파우더를 안 해도 마스크 묻어남이 확실히 적어서, 그래서 이 세미매트한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해주고 있어요. 혁슬리가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 약간 세미매트한데 쫀쫀하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수정 화장용 쿠션으로 가지고 다니기 딱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나는 좀 건조함을 느껴 매트한 거 잘못 바르면 좀 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세미매트한 쿠션이다 보니까 조금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고 파우더를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아서 꾸준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날그날 발랐었던 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바른 립은 요거. 이건 투쿨포스쿨의 누디슬립이라는 컬러이고요. 이걸 오늘 립 베이스로 발랐고, 롬앤의 연지보라라는 컬러를 여기 입술 가운데에 발라줬어요. 이렇게 두 개를 바르면 이런 컬러가 나온답니다. 되게 예쁘죠? 누디누디하고 약간 웜웜한 느낌이긴 한데 베이스로 깔면 웜웜한 컬러가 또 이쁘거든요.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발랐어요. 예쁘죠? 맨날 제 입술 색깔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분들 진짜 많아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됐고요. 이제 메이크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는 끝! 좀 자주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닌데 가방에 여유가 있다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완전 무선용 고데기예요. 완전 무선이기 때문에 충전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락을 걸어놓았어 그런지 이렇게 락을 풀면 이거를 히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데기를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고데기가 된답니다. 저는 완전 곱슬이라서 고데기 앞머리 안 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비 오는 날 솔직히 곱슬머리들 앞머리 고데기 하고 가도 조금 난리잖아요. 그럴 때 가방적 여유가 있다면 진짜 잘 가지고 다녀요. 유닉스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좋았던 게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폴드를 할 수가 있어서 가방 속에서 이렇게 벌려지지 않게끔 고정을 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C타입 충전이 정말 저는 완전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요새 막 이런 기기들이 다 보통 보면 안드로이드 옛날 거 그걸로 충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핸드폰은 C타입으로 충전해야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충전기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한 번에 충전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참 다행히도 C타입. 예쁜 거울인데요. 케이스도 있죠. 이게 거울이야? 싶을 수 있겠지만 짜라란. 어렸을 때 프리즘 같잖아요. 그 세모 모양으로. 오, 뭐 사이보그 인간 같아. 이게 면이 되게 작기 때문에 여기 눈만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고 입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엄청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유용해서 좀 가방 작은 거 가지고 다닐 때 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어디 부분이 지금 내가 입술에 요플레가 끼었다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서 눈이 눈곱이 끼었다. 눈곱과 여기 요플레가 살짝 끼었었네요. 그래서 예쁜 쓰레기 같지만 의외로 쓸모가 있다. 이것마저도 올리브영에 샀어요. 아 이런 것까지 올리브영에 사야지 그 SBF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돈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난 약간 여유가 있다면 요거 완전 추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탱글티저. 이렇게 생긴 빗이에요. 저처럼 곱슬머리 또는 극손상 모발이신 분들은 빗이 잘 안 빗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 빗으로 빗었을 때 정말 잘 빗겨서 엄청 애용을 하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정말 한 번에 샥샥 아주 잘 빗겨요. 제가 이런 류의 브러쉬들을 되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탱글 엔젤도 있고 아이캔디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사용감이 좋았던 거는 탱글 티저였어요. 탱글 티저를 가장 마지막에 샀었거든요. 왜 이걸 가장 마지막에 산 건지 의문이 들 만큼 이게 가장 좋았어요. 일단 컴팩트하기도 하고 이게 탱글 엔젤 같은 경우에도 잘 되긴 하는데 탱글 엔젤은 뭔가 머리 깊숙이까지 다 빗기는 느낌이 아니었다면 얘는 머리 깊숙이까지 다 제대로 끝까지 빗기는 느낌이라서 손이 가장 많이 가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짠! 이거를 옛날부터 진짜 잘 썼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산 거예요. 짠! 이게 뭐냐? 돌돌이입니다. 먼지 같은 거라든지 보풀 같은 거 묻을 때 이렇게 탁탁탁탁 돌돌이로 닦아내면 돼요.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이기도 하고 이런 거 약간 좀 신경 쓸 때 많잖아요. 사람이 좀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묵치고 다니면.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이 리필만 또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것 중에 비슷한 걸로 요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고양이 털 정리하라고 만든 그런 건데 롤로 이렇게 샥샥샥샥 다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근데 얘를 잘 안 쓰게 된 이유가 이거 리필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리필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아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리필 구하기도 더 쉽고 사이즈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결국엔 전 요거를 잘 쓰게 되고 있습니다. 난 마지막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짠! 요겁니다. 여름 필수템이죠.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저도 그 귀여운 맛에 요거에 딱 홀려가지고 산 건데 이건 자주에서 산 거예요. 지금은 충전을 해놓지 않아서 켜지지 않는데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단계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옛날에는 원래 좀 이렇게 크게 생긴 거 선풍기 되게 잘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조그만한 게 훨씬 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다 해서 절대 성량이 지지 지지가 않아서 이걸 훨씬 더 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거는 아쉬운 점이 C타입이 아니에요. C타입 충전기가 아니라 옛날 안드로이드 충전기라서 너무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름에 한 2시간 정도 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 이거 생각보다 진짜 오래가네 싶어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알바의 가방 속 추천템 다 살펴보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 잘 쓰고 평상시에 아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주 애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 가방 속 제품 궁금하다고 하셨던 댓글 보고 아 이거 그래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진짜 진정한 꿀템도 진짜 많은데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다시 만들었는데 역시 완전 대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 뭐야 이거 패드 광고 아니야? 너무 광고인데 이거 진짜 믿어도 돼? 라고 할만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들이 4, 2, 3, 4, 5, 6, 7, 8, 9, 10,
네. 이런 거 다 써보고 나서 아 수정 화장용 패드로 진짜 이거만한 게 없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광고라고 해서 어 이거 뭐야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안 좋은 제품은 애초에 광고로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진짜 찐찐찐찐찐 팬들을 가지고 온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